축구클럽 챔피언십 수도권 선출부 1라운드 8강전 21년 초대 챔피언 티그리스와 준우승 팀인 부천피처스 베이스볼클럽의 경기를 지금 시작합니다. 안녕하십니까? 저는 엘리트 스포츠과학이라는 주제로 요즘 강의를 하고 다니는 야구레슨의 달인 야달코치입니다. 1번 출전 중출 정우상 선수의 타석 잡아당긴 볼 라인 안을 타고 넘어갑니다. 좌선 2루타로 1루에 진루하는 장훈상 선수입니다. 2번 가두영 선수의 타석 잡아당긴 볼 유격수가 잡아 1루 송구 원아웃이 됩니다. 3번 선출 김태성 선수의 타석 바깥쪽에 원스트라이크 인코스의 투스트라이크 결과는 히트! 바깥쪽 변화구를 밀어쳐 우완으로 선취타점을 올리는 김태성 선수입니다. 바람이 심하게 부는데요. 아 주자 걸렸습니다. 아 볼을 놓치고 말았습니다. 거센 바람과 함께 초반으로 수선한 부천 퓨처스 베이스볼 클럽입니다. 4번 박규두 선수의 타석 잡아당긴 볼 유격수가 잡아 3루 송구 투아웃이 됩니다. 준비 동작이 화려한 김경민 선수의 타석 바깥쪽 볼을 툭 갖다 댔는데 오플로 3아웃 공수를 교대합니다. 히트! 가운데를 받아 쳤는데 볼이 바람에 뻗지 못하고 좌풀이 됩니다. 잡아당긴 볼 3루수가 포구하여 1루 송구 투아웃을 만드는 장훈상 3루수입니다. 다시 잡아당긴 볼 유격수가 포구하여 1루 송구 깔끔하게 3자범퇴 처리하며 이닝을 마무리하는 티그리스 팀입니다. 1회 초 나풀 장준호 선수의 타석 파울 원스트라이크 인코스의 투스트라이크 결과는 큰 바운드 좀 짧은데요. 아 라인 앞에서 볼이 멈춥니다. 3내 안으로 기록됩니다. 7번 중출 박상민 선수의 타석 바깥쪽 꽉 찬 원스트라이크 파울 투스트라이크 결과는 히트! 투수 옆을 지나는 강력한 타구로 중간을 만들고 좋아하는 박상민 선수입니다. 잡아당긴 볼 3루수가 잡아 베이스를 찍고 1루 송구 1루에선 세이브 되고 볼이 빠진 틈을 타 한 베이스 시찔로 하여 주자 2, 3루의 찬스에 투수 한상준 선수의 타석입니다. 잡아당긴 볼 3루수가 잡아 1루 송구 아웃이 되지만 또 한 점을 주고 맙니다. 잡아당긴 볼 3루수가 잡아 1루 송구 3아웃 공수를 교대합니다. 2회 말 프로 선출 박대원 선수의 타석 히트! 77km의 오프스피드 똥볼을 던져봤지만 제대로 맞아 우완이 되고 볼이 굴절되어 뒤로 빠지고 주자 3루까지 뛰는데 세이브 됩니다. 하마터면 죽을 뻔했는데요. 협의심을 요청하는데 완심이 유지됩니다. 거의 동시라 심판인 마음인 것 같습니다. 5번 유상우 선수의 타석 아 조금 깊어 보이는데요. 인코스 변화구에 투스트라이크 결과는 히트! 인코스를 감각적으로 밀어친 볼이 3루수가 다이빙 캐치를 쏘아였지만 볼을 잡지 못하고 1점을 쫓아가는 3내 안이 됩니다. 다이빙 캐치를 하면서 입술을 살짝 찧었나 봅니다. 6번 나풀 송규상 선수의 타석 인코스 꽉 찬 원스트라이크 이어 같은 코스 투스트라이크 하나를 커트하고 결과는 투수당볼 아 빠른 타구를 투수가 잡아보려 했지만 볼이 튕겨 굴절되고 유격수도 놓쳐 중안이 됩니다. 계속 찬스를 이어가야 할 신희석 선수 여기서 끊어야 하는 한상준 투수 결과는 파울 원스트라이크
스윙 투 스트라이크 스윙 삼진 127km의 아우트 패스트볼에 이은 107km의 아우트 슬라이더에 헛스윙을 하고 매우 아쉬워하는 신은서 선수입니다. 이 코스볼을 받아쳤는데 볼이 뻗지 못하고 6불로 투아웃이 됩니다. 9번 박기남 선수의 타서 바깥쪽 빠른 볼에 스윙 파울 투 스트라이크 파울 또 파울 또 파울 결과는 스윙 삼진 128km의 빠른 속구에 삼진을 당하고 매우 아쉬워하는 박기남 선수입니다. 3회 초 가병 선수의 타서 밖에서 가운데로 들어오는 볼에 원 스트라이크 바깥쪽에 투 스트라이크 결과는 루킹 삼진 밖에서 안으로 닿게 들어오는 볼에 삼진을 당하고 아쉬워하는 가두영 선수입니다. 아 바람이 장난이 아닌데요. 바깥쪽 슬라이더를 밀어쳤는데 우플이 됩니다. 거센 바람에 타고 있기가 쉽지 않은데 잘하고 있는 부천팀입니다. 보통 이 정도면 센터가 조금 앞이거나 제자리에서 잡아야 하는 상황인데 볼이 어디 있나요? 우플이 됩니다. 야 중풀이 될 볼이 이루수 바로 뒤에서 우플이 돼버리는 너무나도 강력한 바람입니다. 3회 말에도 올라온 한상준 투수 강한 탄식이 나오는 우플에 볼을 놓치고 맙니다. 강력한 바람에 볼을 놓치고 그 틈을 타 3루까지 냅다 뛰어 갑자기 기쁜 표정의 이주영 선수입니다. 좌익수와 우익수의 위치를 바꿔봅니다. 오늘 힘든 피칭을 하고 있는 한상준 투수 2번 강보석 선수의 타서 파울 원 스트라이크 또 파울이 되고 또 파울이 되고 인코스를 찔러보지만 조금 깊었습니다. 또 파울이 되고 볼을 빠뜨려 동점을 허용하고 맙니다. 너부터 나가야 돼. 정말 끈질긴 강보석 선수입니다. 결국 뚝땅으로 투아웃이 됩니다. 외야 높이 뜬 볼 좌풀로 3아웃 이걸로 치고 맙니다. 야 오늘 박상민 선수 최악의 날로 기억될 듯한데요. 감독님이 나와 포지션을 다시 바꾸고 투수를 달래봅니다. 프로 선출 박대원 선수의 타서 잡아당긴 볼 유격수가 열심히 쫓아갔지만 볼이 빠져 좌완됩니다. 히트 중견수 어디까지 내려와 있나요? 잘 맞은 볼이 중풀이 되고 2루에 송구하는 과정에 와리가리가 있었지만 더블로 아웃을 시키며 힘든 3회만을 마무리합니다. 3회 초 김경민 선수의 타석 높이 뜬 볼 에이 설마 이거 잡히겠죠? 부천도 놓치고 맙니다. 이날 바람이 최고 9m/s였다고 합니다. 나풀 장준호 선수의 타석 히트! 어려운 바운드를 잡고 주춤거리다가 이루 송구 아웃이 됩니다. 허탈해하는 강보석 이루수입니다. 밀린 타구 이루수가 잡아 이루 토스 투아웃 그리고 이루 송구 송구가 정확하지 않아 1루에선 세이브 됩니다. 다음 타자를 볼넷으로 내보내고 한상준 투수가 타석에 들어옵니다. 인코스 패스트볼에 원스트라이크 같은 코스 커브볼에 투스트라이크 하나를 커트하고 결과는 히트! 바깥쪽 볼을 밀어쳐 좌중간을 갈랐습니다. 116m의 펜스까지 굴러가 두 명의 주자가 들어오고 타자 주자도 3루에 진루하며 답답한 상황을 직접 해결하는 좌월 3루타의 한상준 선수입니다. 다음 타자를 볼넷으로 내보내고 2루 땅볼 2루수가 잡아 1루 송구 3아웃 공수를 교대합니다. 마음이 조금 울가분해진 한상준 투수 잡아당긴 볼 1루수가 놓친 볼을 2루수가 잡아 투수에게 송구 이걸 놓치고 맙니다. 잡아당긴 볼 더블 코스 유격수가 잡아 1루 토스 원아웃 그리고 1루 송구 1루에선 세이브 됩니다. 배트를 집어던졌는데 투수 제자리에 떨어지는 볼을 놓치고 맙니다. 밀린 타구
1루수가 잡아 베이스를 밟고 투아웃입니다. 오늘 운 좋은 타자 이주영 선수의 타석. 슬라이더에 비껴 맞았는데 이번에도 설마? 이번에도 놓치고 맙니다. 강력한 바람에 볼이 나이키 모양으로 계속 휘어져 볼을 놓치고 주자가 들어와 4대4 다시 동점이 됩니다. 주자 뜹니다. 포수의 강력한 송구 세이비 아웃이 됩니다. 오버 슬라이딩으로 지나쳐 베이스에서 발이 떨어지고 말았습니다. 비나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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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발 다치게 해주세요. 제발. 파울 원 스트라이크 히트 앞에서 제대로 받아쳤습니다. 바람에 볼이 휘어져 파울 라인 풀대 바로 옆에 떨어지고 맙니다. 파울 홈런 뒤엔 보통 삼진이라고 하던데 과연 결과는? 하나를 커트하고 히트! 이번에도 제대로 맞았는데 파울이 되나요? 설마? 볼이 뻗다가 그냥 수직으로 떨어져 볼을 놓치고 맙니다. 매우 아쉬워하는데요. 야, 티그리스에게 행운이 따르나요? 찬스를 살려 하는 상황에 4번 박규두 선수의 타석. 왜 높이든 볼? 설마 이번에도? 볼을 잡지 못하고 주자 모두를 살리고 맙니다. 원히트면 역전도 가능한 상황입니다. 잡아당긴 볼 더블 코스 안자싸로 1루 송구 원아웃 그리고 1루 송구 세이비 되고 3루 주자가 들어와 5대4로 역전하는 티그리스 팀입니다. 매우 힘들어하는 양팀의 투수들 나풀 장준호 선수의 타석. 센터에 높이 뜬볼 불안한데요. 설마 이번엔 잡아냅니다. 큰 거 하나 잡은 듯한 느낌인데요. 오늘 힘든 날을 보내고 있는 박상민 선수의 타석. 잡아당긴 볼 3루수가 잡아 1루 송구 아웃이 되며 이제 9천의 마지막 공격이 들어갑니다. 선두 타자는 중출 강보수 선수입니다. 외에 높이 뜬 볼 뜨면 불안하죠. 이번엔 잡아냅니다. 바람이 더 거세지는 가운데 나풀 이병훈 선수의 타석. 바깥쪽 꽉 찬 원스트라이크. 이야 같은 코스 슬라이더에 투스트라이크. 볼을 조금 빼봅니다. 풀카운트 결과는? 높은 볼에 폴넷을 주고 맙니다. 이 선수도 오늘 행운이 좀 따르죠. 프로 선출 박대원 선수의 타석. 라이트에 높이 뜬 볼 우익수가 잡는다고 신호를 보냈는데 볼이 점점 휘어 파울이 됩니다. 위험할 뻔했습니다. 히트 밋밋한 슬라이더를 받아쳐 좌안으로 주자 1루의 찬스를 만드는 박대원 선수입니다. 큰 거 한 방이면 역전도 가능한 상황에 유상호 선수의 타석입니다. 인코스 꽉 찬 원스트라이크. 조금 빠졌습니다. 3볼 원스트라이크. 결국 볼넷을 주고 주자 만루의 위기를 맞는 한상준 투수입니다. 감독님이 나와 투수를 진정시키고 한상준 투수도 굳게 입술을 다물고 타석엔 부천독고탁이라고 불리는 나풀 송지성 선수의 타석입니다. 인코스 꽉 찬 원스트라이크. 히트! 인코스를 감각적으로 밀어쳐 짧은 좌안으로 동점을 만드는 송재성 선수입니다. 헬멧을 벗으니까 계속되는 노아웃 만루의 찬스에 오늘 보여준 게 없는 신혜석 선수의 타석입니다. 야 날도 춥고 바람도 많이 불고 위기의 상황에 투수는 얼마나 떨릴까요? 파울 원 스트라이크 스윙 투 스트라이크 파울이 됩니다. 볼을 하나 빼보고 2&2 결과는? 히트! 또 비껴 맞췄는데 계속 휘어져 라인 안에 떨어지는 우환이 됩니다. 역전의 주자가 들어오며 바람을 다스린 부천 피처스 베이스볼 클럽이 초대 우승팀 티그리스를 5대6 역전으로 이기며 4강에 진출합니다. 잠깐만요. 좋아요, 구독, 알람 설정에 댓글까지 쓰는 당신이 최고예요.